Hey, and hello, hello, how are you doing? Yeah, so how was your week? 어, 오케이. 가지고 저기, 어머님께도 좀 얘기를 좀잘 해드려라. 아니, 어머님 전화 와가지고 조금 이제,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 우리 애가 저기 선생님 발음을 못 알아들어서 이게 좀 어려웠대요. 아니야, 거기 봤지만은 너 받아쓰기 한 거는 맞았어. 순수하게 그거 frequent expression 의미를 몰라. 그거는 좀 이제 답안지로 뭐 확인을 시켜줄 수 있지만은 처면적인 거 있잖아. 너 받아쓰기 한건 거의 다 맞았어. 근데 이제 그 의미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안 들린다는 거는 그 단어 자체가 못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그걸 좀 분석을 하자면은 무슨 단어인지는 그러니까 뭐 go 가다 뭐 touch 뭐 만지다 근데 it touched my heart 그럼 봐봐 내 심장을 만졌다 그럼 똑같다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의미를 몰라 그러니까 피상적인, 사전적인 의미밖에 모르고, 뭐, 꼭 깊은 의미까지는 아니라도, 그 현지에서 쓰는 실제 의미를 몰라. 그래서 틀린 게 대부분이야. 뜻을 못 적는다니까. 그래서, 리스닝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좀, 안 되니까 좀뭐 속상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답안 자체가 그런 부분은 아니었어. 아주 좀 연구를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고. 선생님 그 동의서도 봤지. 동의서 자체가 요구하는 게그 부분이야. 만일 이제 단순히 시험 기술을 원한다면은, 선생님 생각 그래. 중상위권에서 더못 올라가. 물론 공부하는데 기술도 필요한데, 내용에 대한 관심이 없이는 지금 어려운 부분이고, 그 제일 선생님이 경계하는 거는, 뭐, 외고를 가건, 과학고를 가건, 서울대를 가건, 영어 1등급이면 나 영어 좀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 영어 1등급을 맞아도, 혹은 토익 900을 맞아도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도 많아. 그리고 뭐, 토익 그래도 900 되면 영어 좀 알아, 조금 알아듣긴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근데, 물론 여전히, 토익 900, 아니, 만점을 받아도, 비즈니스 잉글리쉬랑은 다른 부분이야. 비즈니스 잉글리쉬 뭐 그냥 생활하는 거는 물론이고 업무용 영어가 되냐면은 거기서는 한참 모자라. 그러나 이제 비즈니스 잉글리쉬가 된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해도 한 7, 800은 나와야 정상이겠지. 공부를 안 해도 말이지.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공부를 하면은 더 빨리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제 누차 강조하는 거는 저희 지금 울산에서는 인서울만 하면 서울대라는 거할 정도로 이제 들어가기 힘들어졌고, HUFS, 한국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거든. You know? 뭐지? 상위 쉽게 됩니다. 그래도. 들어가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목표로 한다면은 또 대학에서도 공부를 계속할 거 아니냐. 단순히 그냥 영어 공부를 난뭐 관심 없고 점수는 어떻게 잘 맞고 싶다. 그러면 뭐 그건 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그건 중상위권까지나 할수 있는 그러니까 하위권이 중위권, 중상위권 갈 때나 할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원한다면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모르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공부를 비추하고 싶고 나는 가르칠 방법이 없어.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시험 공부가 되다 보니까 책이 좀 힘들기도 하겠지만은 재밌게 공부를 해보자. 재밌게 공부를 할수 있겠니?
지금 그러면 앞부분에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교재 사용 방법 지금 여기 학교는 몇 페이지 나가고 있는 학교 몇 페이지 자체로 이거는 선생님 두 분께서 하시는 나눠서 하고 있어.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 사용하고 이제 불법 복제 교재 문제 조금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선생님 뭐 어릴 때만 해도 다 이거 그건 복사해 가지고 있었는데 뭐 지금도 그런 학교가 뭐 프린트물 대부분일 거야. 우선은 그 교육 목적상 프린트물은 그 판례에 의하면 이제 그냥 용인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용인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판매를 안 한다면은 일단은 확실히 안 되는 건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물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 용지값만 받으면 또 뭐 예의 달라지겠지만 그거를 책값을 받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정식 출판도 아니고 선생 교재는 지금 정식 출판입니다. 좀 책은 구질근해 보이지만은 국립중앙도서관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뭐, 그런 어느 정도 이제 유예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선생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은 힘들게 책 쓰신 분들을 이제, 또 위해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책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뭐 간단하게 그냥 뭐 복사해주고 돈 받고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식 출판을 다 했고 여기 보면은 이 무슨 달력 같은 디자인이지만은 선생님 첫 출판을 해가지고 종이지를 이제 종이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좀 종이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정식 등록을 다 올렸습니다. 현재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저작권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가지고 교재를 불법 복제해가지고 쓰는 경우에 고소고발 등 외에도 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회사를 하고 온라인을 하고 온라인에서 이제 홍보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선생님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업을 다 녹화해서 다 올리고 있습니다. 다 녹화해서 올리고 있고. 학부모님도 보시고 학생 여러분들도 복습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그 프린트물을 들고 이렇게 나가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애매한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 그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쟁 업체나 이런 데서 모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복사물 쓴다. 교육 목적상 판매한 게 아니면은 복사물을 써도 무방하다는 게 대한민국 이제 그 대법원 판례인데요. 그런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당초 이제 프린트물을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실제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지만은 책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소송을 맞은 학원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옛날하고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가지고 이 책은 선생님이 이제 할 수 없이 온라인 통해가지고 구매 대행해가지고 직접 주문을 하고 가지고 그 책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머니께 이제 청구하는 방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머님 오해 없으시도록 잘 말씀드려주고요. 앞에도 이제 조금 모르겠어요. 좀 부모님의 공부에 대한 압박이 많습니까? 선생님 좀 말씀드려야 되나? 사실 특목고 갈 실력 학생이 되면은. 집에서 간섭한다고 해봤자 더 역효과만 납니다. 느끼죠? 네. 공부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할 권덕지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네, 선생님 그래가지고 적어놓은 겁니다. 일요일은 충분히 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요일은 되도록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뭐 많은 실험 결과도 있지만 주 7일을 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경우에 효율이 오히려 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주 7일 공부하면 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텐데요. 그렇죠? 네. 잠은 몇 시에 자고 있죠? 학교에서 11시 40분
11, 11시 40분. 자서 6시 반에 일어나면 잠 모자랄 텐데. 아, 덜 찍 자면 안 됩니까? 학교에서 못하 아. 규칙상 그렇게 있어서. 아. 시험 기간에는 한 공부 때문에 1시 아니면 2시에 자는 경우도 있고 일어나 시간도 똑같이. 그때도 11시 40분 자면 안 되나? 아, 되긴 되는데 네. 아무튼 뭐 예, 단사분 이제 따라가지 말고 따라가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잘하는 사람 얘기를 예를 들자면은 예, 선생님 여동생이 서울대 연교육과 졸업했습니다. 아, 얘기 안 했습니까 선생님? 예, 해줬죠. 그리고 사실상 선생님 서울대 보낸 걸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왜 마지막에 다른 사람 못 보냈냐? 아니요. 성적이 어느 정도로 돼야 내가 보내지. 아니 7등급 맞고 왔는데 어떻게 나를 서울대를 보냈냐. 가지고 선생님 사실 좀 우리 저기 에어릴랑한테 개인적으로 욕심도 있습니다. 특목고 학생 받아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보통 일반고에서 공부를 거의 포기하다가 안 거의 뭐 이제 학교를 그만둘 지경이 되면은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좀 일찍 좀 오시지. 예. 한번 제가 홍보를 안 하니까. 어차피, 선생님 학원이 뭐 그렇게 뭐 잘 알려진 것도 텔레비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만. 아무튼, 말씀들을 드려도 이제 공부가 거의 막장에 이르면은 이제 이렇게 연락, 상담을, 뭐 수업을 안 들어도 상담을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에어리얼 양이 스카이 정도 가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허브스도 한국 애들 정말 좋은 대학입니다. 영어과나 이런 데 가면은 팔자 피죠. 그냥 팔자 뭐 여러 가지 좀 영어 인맥도 많고요. 뭐 지금 노어과잖아요. 노어 논문이잖아요. 노어 논문이 서울대도 있고 고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연대가 없죠? 아마 없었던데. 예.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 외대가 물론 제 노어 논문에 대해서 개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어과는 한국에도 영어과도 괜찮다 그래요. 서울대 영어과랑 비교해가지고 영어 영문이죠. 영어 영문하고 영어 교육이 있고 한국에는 영어과입니다. 그리고 외대를 가더라도 뭐 스카이 동시에 복수 합격하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가지고 선생님 좀 홍보 좀 간접 홍보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래도 많은 뭐 앞에도 뭐 이제 성적을 올려줘가지고 지나간 사례들이 많은데 당시에는 선생님이 이제 사업 감각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자료를 받아둔 게 성적 자료 조금 있고 진학 자료 증빙 자료를 안 받아뒀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진학을 하시게 되면은 잊지 말고 선생님 잊지 말고 합격증이라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지고 좀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에어리얼이랑 좀 수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자 이어가지고 첫 번째는 여기 지금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지금 교재 사용하고 요거 학교 교재 말입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거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 요걸 말씀 안 드렸구나. 지금 수면하고 요걸 좀 아주 말씀을 드려야죠. 7시간 이상 자수면하고 하루는 이제 온전히 놀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좀 갈등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언제든 상담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예 이제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중하위권이나 공부해라가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권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해라 해가지고 공부한 학생이 상위권을 간 경우도 못 봤습니다만은 대학교 가고 취업하고 그때까지도 부모님 해라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잘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나이죠. 그리고 수면까지만 말씀드리겠다. 수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여동생은 일단 여러분들 수업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밤에 들어오면은 학교에서 자습을 강요하면은 이제
뭐 자습 시간에 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는 것도 한 방법이고, 선생님 동생 같은 경우는 울산 여고 아마 10시 끝났었어요. 그때 비평준 아니었는데 울산 여고 언제 생겼죠? 울산 여고 언제 생겼죠? When is it? 제가 9기니까 9년 전 그럼 2009년 10년? 선생님 때는 선생님 여동생하고 선생님 구경도 할 수 없었네요. 그래서 선생님도 뷰인 있었어요. 부산외고 간 친구가 있습니다. 동기 중에. 그때는 정말 그 옛날 비평준화했던 것도 알죠? 학성 울고 성신 제일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까? 학성 울고 현대 성신 제일인가? 네, 알고 있죠. 그때 성신고등학교 갈 정도면은 부산외고를 갔었어요. 그만큼 외고가 그렇게 과학고는 외고는 이름값이 없었는데 어리석은 마음에 학고 울고만 최고든 부산외고를 왜 가지 이랬거든요. 저는 그 친구 봤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 너무 훌륭했던 것 같아요.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다시 기회가 있으면은 외고를 가고 싶어요. 네. 대학을 잘 가고 못 가고 그런 것보다 다기국어를 잘만 살리면은 정말 인생이 풍족하고 취업도 잘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 수면, 오늘 이제 살짝 자료 보내드리고 오리엔테이션이 마찬가지인데요. 선생님 여동생 같은 경우는 10시 마치면은 울산역 비평준화였죠. 선생님 여동생이 차석 쪽으로 있을 겁니다. 차석. 수석은 어땠어요? 1등이 서울대 사회학과 간 친구였는데 네. 그 친구도 장거였는데 10시 다 마치고 집에 오면 10시 20분인데 11시 전에 잤어요. 11시 넘겨가지고 공부한 적이 없고요. 시험 때면은 덜 찍죠. 시험 치면은 일찍 오잖아요. 그럼 저녁부터 자요. 8시부터 자요. 9시부터 자요. 그냥. 네. 다음날 왜 공부하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하는 거를 따라하거나 벤치마킹을 하게 되죠. 벤치마킹을 할 거면은 좀 잘하는 사람은 벤치마킹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 어디서 군중심리가 있습니다. 한국에 특히 군중심리가 심한데요. 10등급 30등 반에서 전교에서 뭐 100에서 한 200등까지 친구들이 있어요. 네. 대다수가 이제 2시까지 되고 그럼 나도 2시까지 많은 사람들 패턴이 이렇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한 1등부터 7등까지 못 가요. 근데 성신고등학교였어요. 저희 같은 경우 9시 반까지 자습했는데 자습을 하고 거기 선택이 있었어요. 12시까지 자습을 한 친구 11시였나? 12시까지 자습하고 집에 간 친구 이때는 버스 없으니까 진짜 뭐 걸어가든가 아니면 집에 차 태워줘야 되는 사람들 9시 반에 갔지. 두 팔을 그리고 이제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고 선생님 9시 반에 갔고요. 놀랍게도 상위권 1에서 10등까지 중에 12시까지 했던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남아서 12시까지 했던 다수는 뭐야? 그럼 이 사람들은 뭐 되게 특별한 사람들인가? 머리가 천재라 가지고 뭐 이 사람들은 10등, 3등 뭐 머리가 빠가라서 12시까지 해도 못 따라가고 그런 겁니까? 방법이 안 된 거죠. 다 일찍 가서 다 일찍 자는데. 저도 12시 넘겨가지고 잔 적이 없어요. 일부러, 놀 때, 대학 가서, 뭐, 1시, 2시까지 놀고 그랬지만은, 하지도 않은 책 들고 뭐, 1시간. 오히려 대입시험 때는 더 열심히 잤던 것 같아요. 내일 위해서 더 열심히 잤어요. 자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예. 두뇌라는 컴퓨터를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좀 지켜보세요. 평소에도 1시, 2시까지 안 자고 공부합니까? 그런 친구들 많나요? 많죠? 그쪽이 다수죠, 아무래도. 평소에는 그렇게 못 자게 시험 2주 전부터. 다수가 시험 기간에 1시, 2시까지 막 그러고 있죠. 예. 그리고 다음날 졸고 병든 닭이 돼가지고 졸고 예. 우리 어릴 양도 그러고 있죠. 학기 초에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좀 잘하는 사람 보고 벤치마킹 하도록 하세요. 아마 학교 더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벤치마킹을 해야지. 뭐 오중간은 다수를 따라할 이유가 없죠.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뭐 물론 저 지장해가지고 뭐 Y 대든 선 유동생이든 S 대든 3당 사랑 4당 3당 사랑 4당 오락 그런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생활 습관과 리듬 이 부분 질문 있습니까? 없죠.